자, 그러면 어떻게 자 하나씩 좀 문법을 알아보고 형태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든요는 보세요. 문법 설명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하거나 상대방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나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써요. 이 거든이 앞에 연결어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아니면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뒤에 쓸 때 이유를 이야기할 때 거든요입니다. 민수 씨는 왜 항상 저 가게만 자주 가요? 왜? 그렇죠. 다른 가게도 많은데 이 민수란 사람은 그 한 가게만 계속 가나 봐요. 한 가게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단골이라고 합니다. 단골. 아, 저는 저 가게 단골이에요. 이거는 뭐 옷가게가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곳입니다. 내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에요. 아니면 내가 자주 옷을 사는 단골 옷가게예요. 그렇죠. 단골 백화점은 있을까요? 네,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단골. 그래서 이 민수는 이 가게가 단골인 거죠. 왜 저 가게만 자주 가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가게의 물건이 아주 좋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초급일 때, 그렇죠? 모를 때 쓰겠죠. 그런데 이제 중급이니까 좋거든요. 라고. 이거는 토픽 시험 문제에서도 이 뒤에 종결어미라고 하죠. 끝날 때 요 말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고 우리가 시험용으로만 공부해요? 물론 시험용으로만 공부하지만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왜 봐요? 한국어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어떤 목적?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한국 대학에? 아니면 한국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말을 잘해야겠죠? 한국 사람처럼. 바로 이런. 그렇죠? 이런 문형을 알아야 시험도 잘 보고 또 한국 사람처럼 말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가게 물건이 아주 좋아요 보다는 저 가게 물건이 아주 좋거든요 하면 훨씬 더 자기의 이유를 이야기할 때 더 강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거든요를 어떻게 쓸까요? 네, 활용 형태를 좀 알아봐야겠죠. 활용이라는 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자, 현재, 과거, 동사, 형용사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그냥 거든요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먹다, 먹거든요. 입다, 입거든요. 그렇죠? 쓰다, 쓰거든요. 아주 쉽죠? 거든요만 붙이면 됩니다. 과거는 우리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at, at, yet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초급에서 너무나 많이 연습을 했을 테니까. 그렇죠? 추측이죠? 자, 그 다음에 명사일 경우에, 명사는 뭐예요? 앞에 명사 뒤에 이다가 붙죠? 책이다, 차다. 그렇죠? 받침이 있을 때 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현재일 때는 거든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엇거든요. 이 엿거든요. 네,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과거는 이 at, at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형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연습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선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왜 피곤할까요? 보여요. 다른 사람 보면서 그렇게 보여요. 라는 표현을 쓰죠. 어제 밤을 새웠거든요. 밤을 새우다. 잠을 안 자다죠. 왜?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잤거든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면 왜 피곤하지? 그 피곤한 이유를 밤을 새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새웠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자기의 상황을 이유를 표현할 때 더 정확하게 상대방이 그랬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식당에 왜 자주 가세요? 네, 식당에 자주 가는 이유가 있겠죠. 식당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은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식당에 왜 그 식당만 자주 가세요? 라는 거죠. 그랬더니 자 아주머니가 친절하시거든요. 그 식당의 아주머니, 주인인지 사장인지 아니면 요리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식당의 사람들이 친절하거든요. 라는 거죠. 근데 하시거든요라고 했죠? 아주머니를 좀 높였어요. 네, 그래서 그 식당에 자주 가는 이유를 그 식당 아주머니가 친절해요 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렇구나라고 느끼지만 친절하시거든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유가 정말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꼭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화했을 때 물어보죠. 지금 통화가 가능한지. 그렇죠?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지만 조금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디 뭐 회사에서 거래처 아니면 다른 회사 사람들 전화할 때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자, 죄송해요. 지금 통화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지금 회의 중 거든요가 아니고 이. 왜? 받침이 있어요. 그렇죠? 받침이 있으니까 회의 중이거든요. 네. 만약에 중이 없다면 회의 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회의 중이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따가 제가 전화 드릴게요. 요 얘기를 해주면 좋죠. 이따가라는 건 나중에. 그렇죠? 조금 후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예, 지금 회의 중이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조금 더 확실하게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넣어서 활용을 시켜서 넣어야 할지. 왜 아직도 퇴근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 안 한 거죠. 왜 아직도 퇴근을 안 했어요? 아, 내일 중요한 회의가 하면 회의가 어떤 단어를 써야 돼요? 보통 회의가 없어요? 아니죠. 있죠.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죠. 회의가 있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회의가 있거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내일 회의가 있어서 준비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상대방이 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왜 아직도 퇴근을 안 했어요? 라는 퇴근 안 한 이유를 물어보죠. 그럼 그 이유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언제? 내일. 그래서 오늘 준비해야 해요. 그런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이유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막 웃고 그 행동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럼 뭐예요? 어떨 때 기분이 좋을까요? 시험을 못 봤을 때? 그럼 그건 슬퍼야죠. 기분이 나빠야죠. 시험을 잘 보다가 들어가야죠. 보다. 그러면 보다인데 있어요? 기분 좋아 보여요? 하면 이미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 써야죠. 그러니까 보거든요가 아니라 봤거든요가 되겠죠. 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할 때는 좀 더 짧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줄여서 어떻게? 보았거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보았거든요. 보았거든요. 그렇죠? 시험을 잘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든요로 하면 아, 한국어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든요는 네, 시험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중요한 문법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같이 저녁 먹으러 갑시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같이 저녁 먹으러 못 갈 것 같다라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친구와 약속이 있다.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쉽죠? 네. 있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이 무엇을 물어보았을 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답, 자기의 의견, 이유,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랬거든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거의 한국인의 언어 습관처럼 많이 쓰는 표현법입니다. 여러분들 꼭 거든요 거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